그래서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빛은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고 그걸 조합을 잘 해주셔야 산호든 식물든 잘 자랍니다. 단 물고기들은 조명이 없어도 살 수가 있어요. 애니멀로 TV. 어항과 조명의 관계인데요. 어항 조명이 무조건 밝을수록 좋을까요? 아니면 꼭 필요한 조명들이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조명 부분도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정도 밝히면 수초가 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파란 등이니까 산호가 자라겠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빛은 우리가 이렇게 육안상으로 볼 수 있는 그 색깔 단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어린 시절을 잘 기억해 보시면 되세요. 태양광을 프리즘에 비추면 7가지 빛깔이 나오잖아요. 이 7가지 빛깔 중에서 식물들이 활용하는 빛깔이 있고 생장에 활용한 빛깔이 있고 산호들이 생장하는 빛깔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예 밝기라고 보면은 그거죠. 밝기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타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A만 엄청 많아도 빛은 밝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 A 비타민 A만 가지고 과연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골고루 풍부한 빛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밝은 게 아니고 식물을 키울 때는 식물에 적합한 조명을 사용해 주셔야지 다양한 식물 종이 성장하는데 큰 무리 없이 양질의 광을 줄 수 있고요. 똑같이 산호를 키울 수 있는 파장을 가진 조명등을 사용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밝은 등이 백색 등이면 수초가 다 된다? 아니면 무조건 파란 등이면 산호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세요. 그 내가 집에서 자작을 해서 흰 등을 밝게 만들었어. 이건 수초가 될 거야. 아니면 파란 등을 많이 달았어. 산호가 될 거야. 근데 왜 안 돼? 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분을 관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빛도 육안으로 보이는 것보다 복합적으로 섞이는 게 우리 많이 쓰는 형광등 예전에 RGB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것도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섞여 있는 거잖아요. 네. 요즘은 이제 형광등보다는 LED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RGB 3파장 맞아요. PL등. 네, 3파장이라고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해 주시고요. 그래서 LED도 보시면 저렴한 LED가 있어요. 보통 2-3만 원대가 있는데 꼭 식물용을 보면 한 10만 원이 비싸니까 아, 식물용 왜 사? 똑같이 클 텐데 하고 막상 가져다 놓으시면 식물이 잘 안 크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단 모든 식물이 안 크는 것이 아니고요. 식물 중에서 빛에 예민한 애들이 있어요. 난이도가 있다는 거죠. 어려운 식물들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식물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조명을 수초용으로 꼭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고요. 이건 다 저때 한번 말씀드렸던 중복 투자에 관련돼서도 똑같은 거예요. 난 수초를 키우고 싶으면 수초를 키울 수 있는 조명으로 달아주셔야 식물이 크다가 잘 안 커서 조명을 또 바꾸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산호도 똑같고요. 그래서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빛은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고 그걸 조합을 잘 해주셔야 산호든 식물든 잘 자랍니다. 단 물고기들은 조명이 없어도 살 수가 있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면 반대로 물고기를 샀는데 조명을 24시간 켜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냥 밝은 게 좋아서. 근데 물고기들도 잠을 자야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재우지 않으면 물고기들이 점점 약해지고 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조명 꼭 꺼주세요. 합니다. 하루에 네. 적정 조명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적정 조명 시간이 되게 좀 어중간한 문제인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말씀하실 때 5-6시간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댁에서 조명을 아주 강하게 때린다고 하시면 5-6시간 때리면 이끼가 엄청 많이 낄 거예요. 근데 조명이 예를 들어 부드럽다. 부드러운 경우에는 5-6시간 하게 되면 수초가 잘 못 자라겠죠. 그리고 그 5-6시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흔히 두 가지로 기본으로 나누는 게 있어요. 음성수초하고 일반 유경수초가 있어요. 음성수초는 빛이 적어도 잘 자라지만 유경수초는 강한 빛을 제대로 쬐주셔야 잘 자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초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 보시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유경수초를 키운다 하시면 양질의 수초 조명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 시간은 5-6시간. 근데 만약에 불이 약하다 싶으면 수초도 생장에 약간 저해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럴 때는 조금씩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초 성장하는 거 보면서.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권장 시간은 있지만 무조건 이게 가장 좋다라기보단 그 조명과 수조 환경 따라 다르다는 거죠. 수조가 커지면 깊이가 깊어지니까 그만큼 투광량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 걸 확인하셔가지고 이렇게 선택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네. 안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조건 밝은 게 좋지는 않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사실 저희 한때 유행했던 3-4년 전에 유행했던 LED 투광기라고 있어요. 아. 네, 투광기는 참 좋은 조명인데 야외 원래 야외 네. 고개 간판용이죠. 그리고 일단 이런 고기 수조에는 좀 좋아요. 남이 이런 고기 수조 이런 느낌 들 때 좋은데 사실 수초할 때는 발색이 잘 안 나왔던 거, 붉은색도 그렇고 네. 잘 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때 나왔던 초반에 나왔던 것들은 아무래도 파장 자체가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파장들이 많이 빠져 있는 제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밝기는 밝지만 식물이 약간
녹색이 아니고 허옇게 뜨는 그런 느낌의 성장을 보였던 건 사실이죠. 갈색이 연해지는 느낌. 네네. 네. 그럼 결론은 조명은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아, 그건 그런 것보다는 비싼 걸 써야 한다면 꼭 비싼 걸 쓰셔야 한다는 거죠. 네. 무조건 싼 거 한다고 다 되진 않는다는 거. 비싼 데는 이유가 있다. 그것도 아니고. 조명에 대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우 TV. 크크크크크.